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남천시아 새싹근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12월 17일경에 제가 양파망에 씨앗을 흙과 섞어서 이렇게 화분에 넣어 심어 두었는데요. 이제 봄에 꺼내서 판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었던 영상과 그리고 두 달 정도 후에 그 모습을 변화된 모습 어떻게 씨앗이 새싹이 났는지 겨우내 묻어두었던 씨앗을 꺼낸 이날은 4월 26일입니다. 화분 흙들은 다시 한번 써보고자 이렇게 그 모종분에 넣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모종분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 씨앗을 하나 한두 개 정도 넣어서 심어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좀 거창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이 양파방을 열어보니까요, 까맣게 된 씨앗이 흙과 섞어져서 어떤 게 씨앗인지 어떤 게 흙인지 잘 구분도 할 수 없었고, 저는 이 처음 해본 경험이라 좀 당황했어요. 씨가 까맣게 되어버리고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 건지, 내가 겨울 동안 관리를 잘 못해서 까맣게 된 건지, 이게 말라버린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것에 대한 영상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씨앗을 마구마구 찾아보면서 결정을 했죠. 어떻게요? 남편은 옆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깐족거려요. 아니, 새싹도 안 나고 이거 죽은 거 아니냐고,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깐족거려서요. 약간 얄밉기도 해서 제가 넓은 판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래 새로운 양파망을 깔았어요. 구멍이 좀 듬성듬성 나 있기 때문에 흙이 다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반 정도 판에 깔고요. 그 위에 그 흙과 남천 씨앗을 섞어진 까맣게 된 씨앗, 네, 섞어진 씨앗을 위에 이렇게 네 뿌렸습니다. 좀 축축하기도 해서 잘 균형감 있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저어가면서 네, 고루고루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씨앗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좁은 판이었지만 저는 그냥 그 전부 다른 쪽에 또 하나 더 만들기는 싫어서 여기에 전부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토를 살살살살 뿌려주면서 위를 덮었습니다. 저도 이제서 그 에필로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씨앗을 그렇게 심어 두면서요, 그 양파망 안에서 꼬물꼬물 이렇게 저는 새싹이 우물 튀울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물 튀운 녀석들을 심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흙을 고르게 펼치고 난 이후에 물을 흠뻑 주고 방 그늘에 씨앗 색깔과 비슷해서 잘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 많은 씨앗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물을 주니까요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위에 또 흙을 뿌려 주었거든요. 너무 많은 씨앗이 이 좁은 그 판에 들어가 있으니 어쩌면은 나중에 새싹이 나게 되면 정말 그 바글바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모종판에 심어 두 달 27일입니다. 4월 20일 그러니까 두 달 전쯤에 그 옮겨 심은 영상을 4월 26일 날 찍었는데요. 그 결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푸르게 올라왔죠. 이게 뭐게요? 남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 아, 이게 남천인가? 또, 약간, 의심스러운데 잡초가 아닐까? 애처럼. 지금 잡초가 나있죠? 애처럼 잡초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남천이 올라왔습니다. 새싹 올라온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이어서 그 2년차가 된 자연발화된 새싹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새싹이 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정원에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남천 묘목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작년 9월경에 발화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겨울을 넘기고 지금 그러니까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씨앗에서 발화가 된, 자연 발화가 된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제 나무가 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여기를 보시면 나무가 되어가기 위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많은 줄기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갈라져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을께 그 작은 녀석들을 포트에 옮겨 심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전부 겨울을 넘기면서 죽었습니다. 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요. 그때그때 이제 수분이나 그 온도 조절을 잘 하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말라 죽은 것도 있는 것 같고 화분에서 너무 어린 묘목이라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남천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자연 발화가 된 그 아이들은 여름을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씨앗이.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린 그 포트에 심었던 씨앗,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따서 겨울 동안 흙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화가 일찍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지금 남천이 하얀 꽃을 활짝 피웠고 지금 꽃술이나 이제 꽃잎들이 떨어지면서 밑에 보드블록으로 그 디딤석으로 흰 꽃들, 노란 꽃술이 전부 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곧 이제 푸른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여기 지금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또 겨울에 예쁜 붉은 열매로 변하는 모습을 눈 속에서 하얀 눈 속에서 설경 속에서 그 붉은 열매를 자랑하는 남천으로 또 변화되기 위해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